제가 시를 하나 읽어드리려고 시. 휴거되는 시, 휴거. 예? 네, 제 이제 들림받는 시가 있어요. 이 뒤에 이 시도요 전부 다 주님이 이렇게 그 장면을 전부 이렇게 주셔서 이 시를 쓴 거거든요.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거죠. 근데 여기 그 일권의 맨 뒤에 보면은 15편에 나와요. 성령의 바람이 부네요. 이게 성령의 바람이 부네요거든요. 근데 온 세상에 온갖 깃털 같은 바람이 가득 찼네요. 이게 온 세상이 제가 이제 어디를 갔냐면 목사님이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수포를 갔어요. 신호등을 건너려고. 신호에 딱 서 있었어요. 근데, 신호에 딱 서 있는데, 이, 내 앞에 펼쳐지는 이, 저기, 모든 하늘에 깃털 같은 그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촤악, 바람이 불면서 이, 그 해가 흐려진 것처럼 나를 다 가려요. 이제, 꼼꼼하게. 전부 다. 해가 없어지고 막 이렇게. 그런 온갖 깃털 같은 바람이 가득 찼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호등 앞에서 이제 서 있는데 몸이 이제 막 후들후들 떠는 거예요. 이렇게 진동이 오는 거예요. 막 진동이 오니까 발도 몸도 이제 이상 반응이 막 오는 거예요. 몸이. 근데 어느새 신호등은 깜빡거리고 있네요. 신호등이 나 건너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건너가야 하는가 말아야 되니까 지금 깜빡거리고 있는데 그러고 있어요. 근데 안 되겠다 싶어요. 막 증세가 이상하니까 집으로 가야겠다 그래갖고 막 집으로 왔어요. 이렇게 이제는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막 이제 내가 올라가야 된 게 마음이 막 여기가 막 그 이 영화로운 몸으로 이렇게 변할 때는 막 여기가 심장이 죽어요. 막 다다다다다 하면서 죽어요. 이제 우리가 바뀌어지잖아요. 몸이 이렇게 이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이제는 신호가 끝나가는데 신호 그 신호가 딱 끝나버리잖아요. 이제 가는 신호가. 그래서 바람이 부네 온 세상에 깃털 같은 성령의 바람이 부네요. 성령의 바람이 확 이렇게 왜 그러냐면 우리를 이렇게 이걸 영을 빼가지고 탁 가야 되니까 성령이 막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도 구름도 보이지 않고 온 세상은 소리 없는 깃털로 가득 채워지고 깃털 그 저기 뭐야 그 오리털 있잖아요. 털이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 그것처럼 깃털이 확 날아다니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니까. 그래서 두근두근 둥둥 둥둥둥둥둥 막 뭐 내 몸이 얘기가 바람이 부네요. 성령의 바람이 나의 몸은 움직이네요. 막 움직여요. 이제 올라가려고 소리 없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나의 주님 부르는 소리 들은 곳으로 바람이 부네요. 주님이 불러요. 올라오거라 이렇게 올라오라. 그러니까 그게 성령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바람이 불고 있는데도. 이렇게 성령의 바람이 나는 이제 지체할 수가 없어요. 예? 지금 곧 떠나야 해요. 지금 가야 돼, 이제. 어서속히 갈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나의 주님 나를 부르는 소리에 응답할 시간이 왔어요. 그래서 시간은 없네요. 성령의 바람이 부네요. 이제는 소용이 없어요. 막 너무너무 내 가슴이 막, 막 그, 지금 막 그 이제 가잖아요 막 그러니까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막 몸이 그리고 이제는 해결하기가 늦어버렸어요 이제 늦어버렸어 이제 해결하기도 못해 이제 늦어버렸어 왜 이 몸이 육신의 것을 벗겨져 버리니까 이제 늦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람이 부네요 숨 가쁜 소리로 바람이 부네요 그래서 주님이 올라오라고 부르시네요 올라오거라 주님이 이렇게 올라오거라 그래서 나는 갑니다. 나는 갑니다.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이해하는 거죠. 나는 갑니다. 형제여 자매여 함께 가야 되는데 이 바람 타고 주님 계신 곳까지 어떡하나 어떡하나 막 어떡하지 저 형제 어떡하지 지옥으로 떨어질 건데 어떡하지 막 이러는 거예요. 회개가 아니된 나의 형제여 자매여 너무나 슬픔이로구나. 내가 울면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너무나 슬픔이로구나. 우리 주님 그 많은 시간을 주었는데 왜 이제까지 회개를 안 했는가 이제는 어쩔 수가 없구나. 이제는 어쩔 수가 없구나. 바람이 부네요. 바람이 부네요. 깃털 같은 성령의 바람이. 아 주님 계신 그곳까지 이 바람 타고 가리라. 슉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휴거예요. 이게 어때요? 여기 바람 타고 안 가면 안 되겠죠? 이게 휴거라고요. 휴거가 이 사람들은 몰라요. 영으로 깨어있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천사가 내 귀퉁이에서 나팔을 봅니다. 근데 그 나팔 소리도 못 들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올라오거라 딱 그랬을 때 주님이 올라오거라 그랬을 때 그 영이 여기서 막 아까 그 바람이 분해 있잖아요. 바람이 슉 해갖고 영을 딱 빼버려요. 빼가지고 슉 올라갑니다. 육신의 껍질은 쫙 벗겨져 버려요. 그냥 이게 진짜 놀라워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천국을 못 간 사람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진짜 지옥을 떨어질 걸 아니까.